따따따따 그쵸,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진짜 비상시에 네. 굉장히 예 필요한 거더라고요. 좋습니다. 또 임윤아 씨와 조정석 씨가 알려주신 구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예 예. 갖고 오셨으면 꺼내서 주세요. 아, 그 뒤에 있잖아요. 예. 자. 아, 거기 있네요. 예. 아, 임윤아 씨 웃고 계신데 그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, 윤아 씨? 아, 저는 오늘 예. 주머니에 갖고 오셨군요. 예. 아, 주머니. 아, 감독님 긴장하고 계시는데 안 시킬 겁니다. 자. 이 영화에서 정말 또 빠질 수 없는 볼거리가 바로 이 배우분들의 코믹 케미스트리. 오늘 무대에서도 사실 여러 번 느껴졌는데요. 현장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영상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, 정석 씨가 대표로 우리 케미스트리 이렇게 잘 맞는 장면, 이런 장면이 있다. 장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. 저희 영화의 줄거리는 먼저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저희 영화가 저희 어머니, 용남이의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하면서 이제 이 가스채널을 통해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. 이제 칠순잔치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, 초반에.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, 우리가 정말, 아, 잔치집에서 볼 수 있는, 흔히 볼 수 있는 정말,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. 예, 현실이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거든요. 사실 그 장면만 생각해도 전 벌써 웃음이 나고, 그리고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현실 재미. 네. 그래서 그 칠순잔치 할 때 우리 모든 배우들이 나올 때 그 장면들은 아마 보시면, 아, 진짜 앙상블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,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현실 코믹을 느낄 수 있는 그 칠순잔치 장면 기대해보면서, 임윤아 씨, 그러고 보니까 용남이네 가족과 함께 만나는 신이 많잖아요. 네. 그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그 현장은? 우선 저는 이제 의주의 가족은, 가족이나 지인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점장님 정도가 이제 지인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데, 좀 어색하지 않을까? 나는 그냥 가족이 아닌데? 라는 생각을 했어요, 솔직히. 근데 이제 또 현장에서 항상 같이 촬영하는 씬도 많고 하면서 진짜 많이 가까워지고, 정말 친목도모를 계속 이어나갈 정도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데, 특히나 좀 고두심 선생님과 박인환 선생님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법한 촬영인데도 먼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, 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해주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그 에너지를 받고 힘을 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또 김지영 선배님도 너무나도 잘 챙겨주시고 분위기를 좋게 이렇게 더 만들어주셔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가족과 촬영을 하는 네.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, 아,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박인환 선생님하고 고두심 선생님한테 예.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아,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마 기뻐하고 계실 거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, 두 배우분에 대해서, 우리 조정석 씨와 임윤아 씨에 대해서, 재능과 열정을 모두 가진 배우라고. 영화니까요.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임윤아 씨. 네, 정말 재미있고 많이 뛰고 열심히 찍은 엑시트인데요. 올 여름에는 정말 엑시트 기분 좋게 보고 가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조정석 씨. 네, 저희 영화 여름과 딱 들어맞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.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더운데 무더위를 탈출하는 비상구 같은 영화, 저희 영화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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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 두 분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.